자, 그렇다면 야외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햇빛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해야 하는데 제품들 종류가 많죠. 자, 제형에 따라서 뭐 선크림, 선쿠션, 뭐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등이 있는데 뭐가 가장 자외선 차단을 잘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제형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그리고 선스프레이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크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림 제형이고 선쿠션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이 쿠션에 담아서 우리가 에어퍼프로 톡톡 두드려서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는 제품입니다. 자, 선스틱은 딱풀처럼 되어 있는 선크림 제형이고 선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같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치상으로는 비슷한 자외선 차단률을 가진 선크림과 선쿠션, 선스틱과 선스프레이 이 네 종류를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기계에 이렇게 광원을 통해서 빛이 흡수되는 정도를 통해 피부에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져 있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사진을 참고하시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꼼꼼하게 발라진 1위는 선크림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선크림은 이렇게 짜서 손으로 구석구석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얼굴의 굴곡진 부분까지 균일하게 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림이라는 제형 자체가 밀착력이 높습니다. 자, 물론 바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발랐을 때는 선크림이 가장 자외선 차단을 잘 시켰습니다. 자, 2위는 선쿠션이었습니다. 자, 선쿠션은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이렇게 이제 쿠션에 담아서 이 에어퍼프로 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처럼요. 이렇게 에어퍼프를 사용하게 되면 빠진 곳 없이 잘 발라지는 편이지만 얼굴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 뭐 콧망울 옆이나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들, 콧대 옆 이런 부분들은 비어져 있는 부분들이 관찰되었고 크림에 비해서 성분이 얇게 발라지게 되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3위는 선스틱이었습니다. 자, 선스틱은 말 그대로 딱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딱풀을 색종이 위에 우리가 쓱 발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딱풀이 고르게 묻어 있지 않고 안 묻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딱풀로 여러 번 문지르고 이런 적들 다들 있으시죠? 선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스틱을 이렇게 쓱 문지르는 거에 비해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묻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얼굴의 차단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 선스틱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피부에 쓱 문질렀을 때 색깔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잘 발라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 선스틱은 듬성듬성 비어있는 부분도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4위는 선스프레이였습니다. 자, 선스프레이는 작은 입자를 이렇게 분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뿌리기만 하면 입자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이렇게 안개처럼 듬성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외선이 이렇게 강한 곳에 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개 형태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고 잘 문지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자외선 차단을 하려면 선크림도 이렇게 듬뿍 발라서 밀착이 충분히 될 정도의 양을 발라야 하는데 스프레이를 이렇게 분사하고 손으로 이렇게 펴바른 정도의 양은 자외선을 차단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외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주 이렇게 덧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제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는 아무리 발라도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밖에 나가면 자꾸 안 바르게 되죠. 화장실에 매번 가서 이렇게 손을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손으로 선크림을 매번 짜서 바를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은 집에서 이 선크림 타입으로 빠진 곳이 없이 충분히 얼굴부터 막 귀 뒤, 목 뒤까지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서는 이 선쿠션과 선스틱 중에 무엇으로 덧바르는 게 좋겠나요? 자, 앞에 제 설명을 들었으면 선쿠션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쿠션을 덧칠해 주는 것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쿠션이 어렵다면 선스틱이라도 덧발라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 최대한 자주 바를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을 찾고 습관처럼 덧발라 주는 것이 이 더운 여름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세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끝!